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김치찌개를 할 거예요. 김치는 4분의 1 쪽이에요. 이 김치를 그냥 솥에다가요 넣고 더마에 넣으면은 더마에 김치 물이 드니까요. 가위로 이렇게 뚝뚝 썰으세요, 그냥. 그리고 이 꽁지도 버리지 말고 얇게 썰어서 해 놓으면 또이 꽁지 맛도 맛이 좋아요. 이 김치에 다진 마늘 한 수저 하고요. 된장을 집된장이에요. 된장 반스를 넣고 먼저 이렇게 김치를 같이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 돼지고기 찌개에는 물 1리터 정도 잡을 건데요. 거기에서 물을 조금만 탈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부어서 불을 먼저 떼주세요. 자, 김치가 익는 동안에 대파, 아니 양파, 양파도 이렇게 그냥 뚝뚝 떨어서 반개 준비하고요. 얘는 청양고추예요. 살짝 얼큰하면 또 스트레스도 해소도 되고 또 찌개 맛이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매운 거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중간만한 대파 반 개도 어슷어슷 썰어서 놔둬. 이 배추 김치가 이렇게 좀 나글나글해질 때까지 이렇게 좀 떼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김치찌개가 맛이 훨씬 더 맛이 있고 더 구수하니 맛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아졌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돼지고기를 같이 넣어서 한번 볶아주고. 이렇게 돼지고기가요, 이렇게 겉만 익었잖아요. 속은 아직 안 익었어요. 이럴 때 물을 이제 부어주세요. 살짝 돼지고기 코팅을 해주듯이 조금만 가위만 익혀주세요. 그리고 1리터의 물을 부어주고. 양파랑 청양고추랑 같이 넣어서 이제 한 소금 끓여주면 돼요. 이 김치찌개는 끓기 시작하면 중불보다 살짝 더 작게 해서 은근하니 한 15분 동안은 시간을 두고 끓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간을 보셔가지고 저는 티스푼으로 천일염소금 한 티를 넣을게요. 여기서부터는 가정의 기호에 맞게. 그리고 집에, 아니, 두부가 있어서 두부도 한번 오늘은 넣어줄 거네요. 마무리로 대파 넣어주고. 오늘 저녁에는 김치찌개 어떠세요? 아마 식구들이 따끈하니 몸이 아마 푹 풀릴 거예요. 또 함께 이렇게 간단하니까요. 만들어 드셔서 행복한 식사, 맛있는 식사를 하셔서 우리 함께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